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융합 8강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0번입니다. 윗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보는? 먼저 문제 1번입니다. 틴들의 실험 내용. 5문단을 통해서 틴들의 실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원근법과 소실점의 개념. 1문단을 통해 르네상스 시대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원근법과 소실점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3문단에서 비어 람베르트 법칙에 따라 시루의 농도, 매질의 두께와 흡광도가 비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질의 두께와 산란률의 관계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마지막 문단에서, 6문단에서 비서의 준동수와 파장은 역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3문단을 통해 뉴턴과 클라우디우스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어휘 문제도 한번 살펴볼 건데, 12번입니다. 미추친 가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미추친 가의 내용은 지니고 있다 입니다. 여기서 지니고 있다라는 것은 바탕을 갖추고 있다 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니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1번은 몸에 간직하여 가지다, 2번은 기억하여 잊지 않고 새겨두다, 3번은 본래의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다, 4번은 어떠한 일 따위를 맡아 가지다 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탕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는 5번.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